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촉촉한 눈망울과 그윽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장민호 씨와의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레서 여러분 볼이 빨개졌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른 올라타세요. 자, 모두 안전하게 탑승하셨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오늘 트롯 열차에 탑승하여 주신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천태만상에 꼭 출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이렇게 달려와준 남자, 약속을 지키는 매너남, 사슴 눈망울을 지닌 트롯 신사 장민호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정말 카메라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주십시오. 천태만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그 수현 씨 라디오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일단 제가 굉장히 큰 축하를 드렸던 예. 기억이 나고. 저는 수현 씨가 네. 라디오를 꼭 할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왜냐면 그 넘치는 미래를 보셨어요? 왜냐면 그 넘치는 흥을 발산을 못하면 나는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라디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역시 그 매의 눈초리를 가지신 분들이 알아보셨네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수현 씨. 야, 아니 네. 진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와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고맙죠. 지금 장민호 네. 공식 팬카페 민호 네. 특공대 멤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민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6394님께서 네, 와 네. 세계 최강 미남 장민호 왕자님 오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나무비 귀한 손님 오셨다. 네. 짱민호 간민호님 두둥. 장명혜님께서도 트롯 꽃사슴 장민호 사랑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8972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회사에다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 갔다 온다 하고 차에서 몰래 오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빠가 나온다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럼. 민호 오빠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민트 엔젤 동백이님이십니다. 아이고. 네네. 네. 민호 특공대 멤버분들 많이 와 주셨어요. 자. 8972님께요 네.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선물로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드려야죠. 드립니다. 네. 엔젤 근데, 동백이님. 예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시면 이제 걸릴 것 같은데. 예 몰래 이제 라디오 듣는 거. 세 장뿐인 폴라로이드 중에 벌써 한 분이 받아가셨고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수현 씨께서 재치 유머 센스 보시고 두 장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 사진이 진짜 세상에 한 장뿐인 이 순간에 딱 찍은 그런 사진이거든요. 네네. 귀한 또 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장민호 씨 진짜 바쁘시죠? 예, TV 프로그램 고정도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몇 개 해요? 지금 여섯 개 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바쁩니다.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밥도 못 먹으시고 또 수면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맞아요.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어보니까 못 잘 때는 뭐 거의 못 자고요. 그쵸. 자면은 뭐 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쯤 자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그런 와중에 네. 이찬원 씨와 콘서트 하고 있잖아요. 네, 민원 만족이라고 콘서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요. 네. 저번 주죠. 저번 주 서울에서 첫 공연을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게 민원 장민호의 민 그리고 네. 이찬원의 원에서 딴 거 맞나요? 맞아요. 와. 민원 만족. 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일단은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저희가 그치셨네. 수많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예. 그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작가님께서 민원 만족 괜찮겠다. 오.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맞아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과 일요일 잠실에서 서울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1057님께서도 민원 만찬 콘서트 이게 정말 만찬이라는 게 그 너무 행복한 거지, 그렇죠? 제가 볼 때 옷 타낸 것 같아요. 네, 그 수현 씨가 굉장히 포장을 만찬이란 그런, 거지. 네, 너무 그럴듯하게, 먹을 게 많고. 예, 이분 오셨는지도 좀 의문이 드네요. 몇 년 만에 근데 맞아요. 몇 년 만에 함성인지 소름 돋았다고. 네, 그리고 밑에 첫 공과 막 공을 다 관람을 하셨대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 첫 공은 금요일, 막 공은 일요일 둘 다 가셨나 봐요. 맞아요, 그랬나 봐요. 대단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해제되는 첫 콘서트였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첫 콘서트고요. 그리고 첫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 해제되고. 예. 어땠어요, 좀 분위기? 우리가 그 가수들이 현장에서 막 그런 함성을 늘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저희가 한 2년여 넘게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런 함성을 좋았겠어요. 뭔가 데뷔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데뷔할 때 막 그런 막 그 설레고 막 긴장감 있는 그 무대를 네. 이번에 오랜만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쭉 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이제 소개 네네네. 공연을 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예. 요번에 한 주 쉬고 다음 주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네네. 아, 티켓은 그럼 어떻게 다 끝났나요? 아니면 좀 희망이 있나요? 어, 수현 씨 오실 자리 있어요. 어, 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대전이에요? 대전이요? 네, 대전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더욱 놀라운 건 말이죠. 네네. 와, 이렇게 민원 만족 콘서트 순회공원 다니시고 막 잠도 고정 프로그램 하셔야 되고 또 이런데 네. 새 노래까지 발표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제목이 회초리 맞죠? 회초리 맞습니다. 네. 새 노래 이거 지난 주말 네. 콘서트에서도 어떻게 부르셨어요? 불렀죠. 어땠어요? 반응 어땠어요?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일단 또. 이 회초리라는 노래가 그 가정의 달에 좀 적합하다 싶어서 이제 원래는 올 초에 나오려는 그 미니 앨범에 실으려다가 아. 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내게 됐는데요. 네. 뭔가 부를 때도 좀 애틋하고 제 노래 중에 내일은 마시죠라는 노래가 4부곡이라면 네. 지금 이 노래는 이제 3호곡입니다. 그래서 아. 아무래도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천태만상에서도 지난주에 이미 네. 회초리를 딱 띄워드렸어요. 얘기, 나오자마자.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오자마자. 네. 근데 노랫말에 참 이 감동받으시고 또 놀라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이 노랫말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노래에 대한 그 가사가 솔직히 좀 직접적인 가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는 노래를. 아. 그래서 이 노래 중에 중간에 이젠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저는 노래를 좀 선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1057님께서 콘서트 때 내 이름 아시죠랑 회초리 듣고 울었어요. 아. 꽃사슴 나 매력 포인트 궁금해 라고. 아, 이런 걸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수현 씨는. 저는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게 또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보여드려요. 아니 대박 났다면서요 천태만상. 아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무슨 예. 일이에요. 아 저희 어떤 예, 이 노력과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천태만상 화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 아 근데 회초리도 또 화이팅 해야 되고 두 번 외칠까요? 천태만상 회초리 파이팅! 김진애님께서 네. 네. 회초리 들어도 들어도 눈물 나고 또 양정아님께서도 회초리 눈물의 국민 3호곡입니다 얘기해 네. 주셨어요. 지금 요거 따뜻한 신곡 네, 네. 라이브로 좀 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유 뭐 그럼요. 중간에 뭐 했죠? 제가 여기 중간에 뭐 한 것 같아서 장구채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회초리랑 얼비슷해서 이걸로 그 네, 좀 마음을 이입했어요. 중간에 마당놀이 같은 거 뭐 했죠? 야 이놈의 뭐, 자식! 예, 뭐 악극 같은 거 한 것 같아가지고 더 이게 감정이입에 네. 예, 좋네요. 예. 어 좋죠. 이 노래 중간에 연기가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마당놀이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제가 칠 뻔했어요. 제가 이거 저를요? 저는 윤시현 씨를 때리려고. 네. 회초리 한번 그냥 아야 정신 번쩍 들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회초리. 네네. 라이브로 정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제 별 말씀을요. 아니 이거 네. 어떻게 탄생하게 된 곡인가요? 사실 이 노래는요. 네. 5년 횟수로 한 4, 5년 전에 받은 노래인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예전에 받았던 노래를 이제 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좀 곡을 좀 앨범을 내는 데에 네. 곡을 굉장히 좀 오래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이유는 레코딩을 매해 좀 계절마다 좀 레코딩을 계속해서 이 노래가 이제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을 때 곡을 좀 내서 네. 좀 예전부터 받아놓은 노래가 아직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 시기에 좀 아 이 노래가 좋겠다 하면 그 노래 그래서 이제 작곡가 선생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노래고요. 진짜 여기에 감동받으신 분 많이 계세요. 박정은님께서 민호님의 목소리 자체가 명품이고 너무 애절한데 노래마저 애절해 죽겠음이라고 이분께 저희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상품이. 저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저희 장민호 씨 오셨는데 또 팬분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안 드릴 수 있는 드려야죠. 선물 드려야죠. 커피 쿠폰 드려야죠. 박윤희님께서도 네네. 야 라이브라고요?
네. 장민호님 엑스레이 찍으면 CD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명품 위. 명품 보컬.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위쪽에. 네. 위쪽에. 위에. 위랑 네. 뭐 장보다는 위쪽이죠. 그렇죠. 동그랗게. 요분께도 이런 어떤 이야기 해주신 분께 이거, 선물 드리자고요. 저는 라디오에서 이거 드리는 거 처음 봤거든요. 포기 김치 10kg 드릴게요. 야! 저희 5kg 아니에요. 10kg입니다. 10kg입니다, 여러분. 네. 김은주님께서도 엄마 생각에 눈물이, 오빠 노래는 진짜 위로고 감동입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감동 받으신 네네네. 분께 또 엄마 생각도 또 슥 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쌍화치 한 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나중에 뭐 현금 이런 것도 저희 백화점 상품권부터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전태만상 아니지만 대단하네요. 전태만상. 또 박은미님 소개해주세요. 회초리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빠져드네요. 어찌하나요? 한 대 맞으셔야지. 자,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네. 장난입니다. 오늘 언젠가는 제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장영애님께서 일요일날 콘서트에 감동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네요. 이젠 시어머님께 잘해드릴게요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분께도 뭐 드려야죠. 바나나 우유 다섯 네. 개 월화 수목금 나눠서 드세요. 다섯 개 쿠폰으로 그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1월에도 미니 앨범 발표하셨잖아요. 네 미니 앨범 그 에세이 에피소드 1이라는 이름으로 에세이 에피소드, 에피소드 1. 1, 2, 3로 이제 쭉 나올 예정인가 봐요. 예 미니 앨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제가 내는 미니 앨범은 에세이라는 앨범으로 그간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좀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첫 미니 앨범이 나온 거고요. 네. 또 준비해서 이제 에피소드 2, 3 이렇게 만들어야죠. 예. 쭉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혹시 약속이라도 하신 건가요? 요거 미스터트롯 멤버들이랑 네네. 비슷한 시기에 뭐 새 노래 발표하자 뭐 이런 것처럼. 네네. 장민호 씨 비롯해서 뭐 임영웅 씨, 정동원 씨 새 노래 신청도 엄청 들어와요. 뭔가 맞춘 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해요.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예. 그게 시기적으로 되게 비슷했던 거죠. 아, 네. 또 이 서로 모니터도 좀 해주고 그러나요? 그럼요. 아 서로 정말. 모니터 잘해주고 뭐 이전에 이런 노래들을 낼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뭐 좋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회초리는 미스터 트롯 때 원래 동생들한테 들려줬던 노래들이에요. 아 정말요? 이게 곧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정말 이 시기적으로 딱 다 같이 이 신곡이 나와서 풍성해졌어요. 아 그래요. 풍성해지고 네. 너무 즐겁고. 네네. 또 이 장민호 씨와 정동원 씨 함께 노래한 파트너. 파트너. 이 노래도 네.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는 곡이에요. 네, 다 신나니까요. 예. 요 노래 부를 때랑 지금 또 정동원 씨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직접 보셨으니까 그 변화를. 아유 너무 많이 변했고요. 일단 키. 그리고 진짜. 일단 이 높낮이의 키, 육체적인 키도 변했고 네. 그리고 어떤 그 음악적인 키도 변했고. 근데 키는 다 변했어요. 아. 예. 노래 키도. 예, 키도 변하고 신장의 키도 변하고. 이야.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예전에 동원이가 갖고 있었던 그 여자 키의 노래로는 지금은 못 부르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아니 미스터 트롯 당시에 그리고 장민호 씨가 부른 많은 미션 곡들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정말 골고루 신청해 주시는데. 네네. 장민호 씨에게 특별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곡 한 곡을 꼽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무대의 어떤 만족도를 떠나서 사실은 네. 그때 했던 모든 노래들이 기억에 남는데 뭔가 제가 제 스스로의 어떤 중압감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신경을 안 쓰지만 저 혼자 느꼈던 어떤 중압감에 늘 무대 완성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상사화라는 노래로 좀 만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 그날 그날의 현장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예. 정말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경연의 그 하루하루가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연은 늘 긴장감 속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좀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걸 좀 놓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그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상상화 듣고 와서요. 상사화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게요. 상사화. 예. 네. 이것도 들으신 분들께서 백명수님께서 끼야 상사화 천상의 보이스 힐링 제대로다. 또 나무비님께서 이번 회초리 싱글에 실은 상사화는
또 다른 느낌이고 너무 좋아요라고요. 어, 좀 다른가 봐요. 어, 아무래도 그 편곡을 저희가 이제 스트링으로 다시 했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때 어떤 긴장됐던 그 그치. 라이브의 느낌보다는 이거는 이제 오롯이 녹음실에서 집중해서 녹음을 했던 거라 아마 그 현장감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혜영님 소개해 주세요. 네, 상사와 경연 당시 민호님이 느꼈던 감동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기를 쓰고 뭔가 이렇게 모든 진심을 다하면 그게 다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김현수님께서도 장민호, 민호 오빠 제 원픽 평생 사랑합니다. Forever. 아우, 땡큐. 정지숙님께서 이거 궁금하시대요. 장민호님 요리도 잘하시는지 궁금해요. 요리 못하시는 거 아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는 합니다. 그거면 잘하는 거죠. 예. 예, 식사가 가능한 정도의 요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면 요리를 좋아해요. 예. 면 요리 후루룩 짭짭. 어우 좋죠. 파스타 좋고요. 파스타도 그 어떤 토마토 파스타보다는 네. 저는 어떤 오일. 아, 좀 어울린다. 저랑 제 나라랑 좀 비슷한. 예. 또 안정수님께서 민호 씨는 어찌 더 어려지네요. 비법 전수 좀. 어찌 안 되나요? 오, 진짜. 아니 아주 사실 예전부터 네네네. 데뷔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네. 진짜 더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젊어지시는. 아, 좀 노화가 어려진다기보다 네. 노화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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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에게 박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선크림 잘 바를게요. 선크림이 예. 비법이다. 네. 박현주님께서 민호님 5월 6일 첫 공연에 입었던 망사 민소매? 네. 왜 밤 공연에서는 안 입으신 건가요? 너무 이뻤는데 요거 네. 요거 얘기해 주세요. 아, 나 궁금하네요. 낮 공연 때 입었던 망사를 그 제가 이제 누가 찍어 놓은 모니터를 보고 화들짝 놀라 가지고 찾아봐야겠네. 이거. 화들짝 놀라서 빨리 찾아봐야겠어. 자, 저녁에 네. 또 입히려고 갖고 오는 스타일리스트 분께 네. 정색하며 다른 옷을 다른 옷을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거. 아, 저는 따로 이거 찾아봐야겠어요. 저희 잠시 후 2부에도요. 장민호 씨와 다시 올게요. 네. 이따 봐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마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노래면 노래, 인물이면 인물, 성품이면 성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남자 장민호 씨의 매력을 좀 더 파헤쳐보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다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남자. 하지만 트롯의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아주 멋진 남자 장민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수민 님께서 민호 오빠 오늘 아침부터 우울해서 엉엉 울었는데 오빠 목소리 듣고 위로받고 있어요. 가수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자, 선물 안 갈 수 없죠. 그렇죠? 네, 선물을 선물. 뭐 드릴까 하다가요. 네. 폴라로이드가 좋겠네요. 야! 네. 지금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예, 예. 지금 네. 세 장 중에서 두 장 빠졌고 한 장 남았습니다. 예, 예, 예. 자, 5658님께서 좀 전에 경로당에 잠깐 갔는데 어르신들께서 장민호 이쁘다, 이 장민호 잘한다 하시며 박수 치셨어요. 지금 듣고 계시나 봐요. 네. 네.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곧 지역에 가가지고 또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회초리 들고 막 이거 한 대 들고 그거 내려놔 이제. 이제 그거 내려놔. 회초리 들고 형이 아이고 민호 어디 있어? 이진숙님께서 장민호님 갈수록 고등학생 되네요. 맞아. 진짜로. 아유, 참. 이 교복만 입혀놓으면 이러다가 문자 더 받으면 옹알이 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숙희님께서 지금 네. 뭐라고 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물 마시는 것도 섹시한 장사슴.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 봅니다. 한순간 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세요. 물 마시는 그 모습에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예, 아, 예, 섹시하다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민원 만족 콘서트에서 또 무뚝
쑥 무대가 엄청 좋았다고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아, 제가 콘서트에서 처음 불렀던 노래거든요. 제 노래를 이렇게 방송에서 안 하다가 콘서트에서 처음 불렀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엄선홍님께서 민원만족 콘서트에서 무뚝뚝 너무 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또 이주영님께서도 무뚝뚝 듣고 싶어요. 서울 공연 라이브로 보고 듣고 안무에 기절하는 줄요. 이용숙님께서도 콘서트에서 무뚝뚝 너무 반했어요. TV에서도 보여주세요. 섹시 큐티. 네네. 아 이거 무뚝뚝 불러달라 춤춰달라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멋진 무대길래 이게 뭐죠 무뚝뚝? 무뚝뚝이 약간 좀, 어떤 그런 좀 안무가 브로드웨이. 일어서시네요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브로드웨이요. 짠짜짠 뭐 브로드웨이 하면은 또 무뚝뚝 빠밤 무뚝뚝 빠밤 뒤돌아서 뚝뚝뚝 빰빠라바밤 이런 그 절제된 안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무뚝뚝 그 무뚝뚝의 그 느낌에 맞춰서 안무를 짜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시크하면서 뭔가 무뚝뚝한 뮤지컬의 한 장면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셨군요. 무뚝뚝도 이 콘서트에서 여러분 직접 직관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1997년 유비스 멤버로 데뷔했던 그때 난 지금 진짜 어떤 모습일까 그때 막 확 또 만약에 잘 됐다 그때가 잘 됐으면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었나요? 좋았겠죠. 그때 당시에 막연한 꿈은 그때 지금 말씀하신 뭐 H.O.T. 잭스키스가 정말 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모든 아이돌들은 꿈이 잭스키스와 H.O.T.처럼 되는 게 아마 꿈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좋았겠지만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도 데뷔하셨었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이돌 그룹, 뭐 발라드 그룹 이어서 트로트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더 궁금해집니다. 장민호 씨의 플레이리스트 파헤쳐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일단 노래 제목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창 시절 내가 즐겨 듣고 따라 불렀던 노래 이별 공식. REF의 이별 공식이다. 이거 전주. 따라다라다라단 빠밤. 느낌이 있으시다 역시 아이돌 춤이죠. 썩죠. 느낌. 로봇 춤 좀 추시는데요? 옛날 춤. 네. 역시 남다르시다 남달라. 이거 몇 학년 때 즐겨 들으셨어요? 제가 정확한 학년은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를 넘어서 이제 뭐 대학 때까지. 이 모든 가수를 꿈꾸는 분들은 REF가 거의 뭐 우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었죠. 흉내 좀 내셨었나요 예전에?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센터 뭐 있고 뭐 댄스 뭐 역시 보컬이셨겠죠? 네네. 그럼요. 댄스와 보컬 다 접목한 그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직 아니구나. 남학생들이 특히나 좋아하던 그런 노래. 좋아했어요. 남학생들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때 뭐 이제 좀 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서태지 와이들, 듀스, 뭐 REF. 나는 자 이해가 안 돼. 그 방법도 조금만 이라고 생각해. 사랑을 하고도 멀어지는 그런 느낌까지 틀에 박혀 있는 거야. 꼭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저마다 감정은 다 다른 거니까 각자 나름대로 가는 거야. 네, 또 되신다. 야, 자 이 노래 쭉 이어 듣겠습니다. 쇼. 아 역시 댄스가 되신다. 김정희님께서 각이 살아있다고. 오리춤인가요? 노래도 잘 어울리세요. 야 그렇다면 아이돌 데뷔 전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뭔가요? 데뷔 전 뚱뚱딱
뚱뚜둥 딱 전사의 후예 H.O.T. 약간 예상 외. 그쵸, 또 아이돌 데뷔 전인이니까. 야, 어. 어? 둠. 어, 둠. 이게 뭐죠? 전사의 후예 다른 편곡 버전인 것 아, 같아요. 아 그래요? 요거 아이돌을 꿈꾸던 정말 수많은 지망생들이 우러러보던 애초 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 춤이 거의 도장깨기처럼 했던 춤이에요. 아 진짜. 예. 저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그때쯤이라 아, 약간 흐릿한 기억이 어, 있어요. 어,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진짜. 아 이거 뭐죠? 이거 뭐 이건가요? 어 고릴라 춤인가 이거? 어. 아! 야, 역시 자기 살아있으시네. 팔도 기시고. 쳐! 서! 갑니다, 이제. 어! 니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그러니까 뭔데? 싶어, 싶어.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는 꿈도 가져갔어. 어! 어, 이거, 아,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쳐!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는 꿈도 빼앗아갔어. 어 이렇게 또 아직까지 포기되지 못했지. 어 공격적인 노래. 교회는 갔다 왔냐? 물도 없이 왔냐? 이런 거예요. 장동원님께서 역시 어 깜짝 놀랐네. 장동원인 줄 알고. 역시 춤 댄스 실력 최고라고. 흉내만 냅니다. 모든 걸 다 같이. 근데 좀 랩이 구수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 감성이 있잖아요. 어, 이때 이 감성. 예. 약간 어, 구수한. 이 H.O.T처럼 될 거야 하고서 아이돌을 데뷔한 건가요? 이때가 제가 아이돌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 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아 저런 멋진 가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와서 네. 지금의 장민호 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몸에 춤을 잘 추는 DNA는 없는데 네.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게 강압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아. 흉내를 낼 줄 아는 거예요. 야. 네. 뭐 춤을 잘 추, 제가 봐도 춤을 잘 출 수 있는 DNA는 없어요. 그렇군요. 이은경님께서 네. 저 오늘 생일인데 민호님 보는 것만으로도 생일 선물 제대로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생일. 거, 거기에 생일 선물 하나 더 자, 주세요. 생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피 카푸치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노래 조금 들까요? 들을까요? 저희 이렇게 이 나를 트로트로 전향하게 만든 인생 트로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이돌에서 네. 어떤 트로트죠?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 선배님. 야. 네. REF 이별 공식 또 H.O.T 전사의 후회를 듣던 분이 네네네. 말이죠. 급격하게 남자라는 이유로 예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트로트로 전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 임종수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게 됐어요. 아 리얼로. 그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과 뭔가 의기투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이전에 저희 실패가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다시 그냥 무작정 도전하기에는 뭔가 무리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믿어준 회사한테도 되게 좀 신뢰라는 생각에 그러면 저도 선생님께 검증받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예. 선생님 너는 트로트에 어떤 끼가 있다 어. 연습을 좀 하자 해서 첫 연습을 했던 노래가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예요. 야 그렇군요. 네. 이 노래를 뭐 이 노래만 연습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너랑 잘 어울리는 보컬이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노래 전주만 들어도 그때 10몇 년 전에 그 선생님이랑 하던 그 생각이 막 나요. 아 그때 혹시 회초리를 맞으셨나요? 내려놔요. 너무 때리려고. 아주 조항조 선배님께 그러면은. 이 노래로 트로트 전향하게 됐다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혹시? 아 제가 이렇게 뭐 전향하게 됐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죠. 그렇군요. 아, 감동적인 시간이었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조금 더 들을게요. 자, 또 질문 들어갑니다. 뜰 줄 몰랐는데 의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의 노래. 아주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장민호의 데뷔곡 사랑의 누나. 야 이거 언제 발표한 곡이죠? 이게 201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야 그렇군요. 네 11년 요새는 이렇게 참... 그래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첫 데뷔곡인데 네. 그럼 어떤
세계로 사랑을 확 받게 됐나요? 사실 이게 데뷔하고 제가 되게 금방 이제 포기했던 노래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나서 저를 그때 몰랐던 분들이 그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왜 노래를 안 부르고 있냐. 맞아. 그래서 콘서트 때 부르기 시작하고 또 방송에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네. 그 진짜 좋아해 주시는 노래가 된 거죠. 아 네. 그리고 저는 이 노래 제가 네. 사랑의 콜센터 그때 나갔을 네네네네네. 때 그때 이제 저랑 또 윙크 선배님이랑은 따르릉을 부르고 네. 기억나시죠? 임영웅? 임영웅 씨랑 또 영탁 씨랑 이천원 씨가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많은 또 사랑을 받게 됐죠. 네네네. 아니 참 잘 어울려요 이런 빠른 템포. 네, 나 노래가 이때 당시에는 저랑 진짜 안 맞는다는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에게 찰떡인 노래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조금 좀 깊은 노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때는 신인들은 무조건 빠른 노래를 해야 된다. 맞아. 예, 이래서 빠른 노래를 하게 된 건데. 예. 누나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 노래가 얼마나 저희가 활동을 안 했냐면 예. 이 작곡가도 이 노래 데이터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없구나 멀티가. 네 멀티가 없어요. 이 노래도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해주셨나봐요. 네네네. 이순영님께서 민호님 사랑해 누나 좋아요. 박혜경님께서도 네. 민호님 때문에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어요. 민호님 짱이에요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이 노래 네. 진짜 좋아요. 네네. 반응 뜨거웠나요? 반응이 또 여기에 또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해 누나의 또 춤이 회오리 춤이 있는데요. 궁금하다. 어떻게 회오리를 치나요? 주로 삼합절이 많네. 회초리 회오리. 제가 요거 노래 나갈 때쯤에 한번 보여줄게. 자 8283님 민호 오빠 회초리 아 회초리 된다 회오리 춤 한번 가주세요. 100번을 잘해주고 돌아 한 번을 못해줬다고 진짜 굿바이더냐. 돌아 저는 튕겨 날아가는 줄. 네, 아우 어지러워. 토네이도 예. 보는 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로 회로 시작하네요. 회오리 회초리 기가 막힙니다. 이 노래 사랑의 누나 끝까지 들을게요. 1649님께서 사랑의 연하로도 불러주세요라고. 사랑의 연하 한 번만 안아줘요. 지금 연하분들 난리 나셨다. 또 김현수님께서도 연하도 많이 좋아해요라고. 예. 아니 근데 정말 네. 정말 좋은데 네네네. 생각보다 덜 알려져서 속상한 나의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보다 활동을 못한 노래가 좀 있었어요. 어떤 노래죠? 제 뭐 정규 1집인데요. 꽤 나온 지 오래된 앨범인데요. 그 정동진 작곡가님이세요? 네네. 사치기 정동진 작곡가님. 예. 남자 대 남자라는 노래입니다. 남자 대 남자 파이팅 넘치는데요. 네. 제가 또 UFC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 대 남자 파이팅 넘쳐요. 자 그렇게 진짜 싸우는 노래 아니에요? 이거 회천님 좀 맞아야겠어요. 이거 언제 발표한 곡이죠? 이게 정규 1집에 있는 앨범이고요. 가사가 이 노래도 되게 직접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알아요. 들어볼까요? 네. 남자 대 남자로 부탁합니다. 눈물로 제가 직접적인 거 좋아한다고 했죠? 예. 네. 근데 느낌이 있어요. 역시 사람은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그 여자를 어린 풀잎 같은 그 여자 내게도 보내주세요. 남자 대 남자로 너의 여자를 나한테 보내달라. 허이가 없으시겠죠. 험한 말 이해합니다. 아이고 빵터진다. 하지만 그 여자 사랑을 약속한 오래전 내 여자입니다. 갑니다. 킬링포인트 갑니다. 기다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아시겠다. 뭐든지 다 드릴게요. 오직 그 여자만 어떻게 알았어. 딱이지. 그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 노래 어떤 분이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더 들으면 그냥 웃고 싶으신 분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약간 이런 상처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진심으로 또 와닿는다고요. 네, 그렇죠? 네. 요거 트로트라는 게요 내 이야기여서 듣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나로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남자 대 남자.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순정파라서 웃었던 기억이 있다고 6276님께서 이혜영님께서는 소개해주세요. 템포가 빠른데 애절하니 들을수록 좋네요. 험한 말 이해합니다. 박혜경님께서 트롯은 장민호 표가 짱이에요. 트롯 맛집 장민호라고. 네. 야, 좋아요. 아주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예. 또 내 노래들 중 가장 효자 같은 노래도 궁금해요. 효자죠. 남자는 말합니다. 아, 네. 이 노래. 천태만상에서도 많이 띄워드렸었어요. 예, 예, 예. 예, 알고 계시나요? 어제 띄워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띄우고 저번에도 띄우고 저저번에도 그러니까요. 띄우고 했어. 네. 띄워드렸다고.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시즌이나 계절 타는 노래도 많은데 이 노래는 뭐 상관없이 자주 나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 노래를 냈을 때 방송국 관계자분들이랑 선배님들 되게 우려가 많았어요. 어떤? 신인이 느린 노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다행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뭐 계절이나 그럼 시즌을 노린 곡도 있어요? 그것보다 어떤 그 드라이브하기 좋은 계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을, 봄 그렇죠. 7번 곡도라고요. 알죠. 네. 또 여기 천태만상에서 맞아요. 네. 많이 틀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천천히 맞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요거 남자는 말합니다. 촉촉하게 촉촉하게 들을게요. 예.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장민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3693님이 민호님 알고부터 민호님을 알고부터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트로트로 바뀌셨다고. 또 네. 이진숙님께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민호님 보면서 아픔이 싹. 민호님이 명이입니다. 예, 8283님께서도 네. 매력 보이스 민호 오빠 노래뿐 아니라 너무 많은 매력을 지닌 사람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수현이가 응원합니다. 네, 아, 또 그럴게요. 수연이님이시네. 예, 저도 수현인데. 예, 그러게요. 예, 어떤 분께 지금 폴라로이드 자, 사진 하나 남았어요. 일단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 일단 폴라로이드 사진 보면서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저희가 이진숙님께 폴라로이드 남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진짜 첫 출연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나오는데 어제 조금 이제 피로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나와서 내가 과연 수연이의 텐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회초리 들고 나를 너무 유인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다시 듣기 꼭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회초리 들고 있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또 그리고 지금 천태만상이 네. 많이 그 듣고 계시니까 네. 아, 왜 잘 되는지 알겠다. 아이고. 앞으로도 윤수연의 천태만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5월 6월은 또 이찬원 씨와 콘서트 하느라 정신 없으실 테고 네네네. 자 하반기 뭐 콘서트 가나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늘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정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그렇군요. 예, 하여튼 최대한 공연적으로 많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사 한 말씀도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5월에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엔딩곡으로 부르고 싶은 곡으로 꼽아준 바로 그 곡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장민호의 이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트로트 가수 데뷔 20주년 콘서트 하게 되면 엔딩곡으로 부르고 싶은 곡 네네.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람 듣고요. 저는 삼삼공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민호 씨 에러